2021년 4월 29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국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제외 동포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법 시행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경우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안내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큰 정부를 제시했습니다. 국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 14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미주 한인처럼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한국에 입국했을 때 여전히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미주 한인회장협회도 성명을 내고 백신을 맞고 한국에 방문하는 미주 동포에게도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법 시행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7일 신분증 위조와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리얼 아이디법 시행일을 오는 10월 1일에서 2023년 5월 3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각 주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의 단 43%만이 리얼 아이디법에 따라 제작됐습니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모든 주와 워싱턴 DC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아이디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조나 변조 및 신분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습니다. 원래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할 일정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 주 총무부서가 문을 닫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1년 더 늦춰졌다가 이번에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했을 경우 다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안내됐습니다. 최근 카드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에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텍사스 주 보건국은 카드를 다시 받으려면 가장 먼저 본인이 백신을 맞은 기관에 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달라스와 테런 카운티 주민들은 각 카운티 웹사이트로 이메일을 보내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백신 접종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런 카운티는 $9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덴튼 카운티 주민들은 카운티 보건국에 연락해 카드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법으로 큰 정부를 제시했습니다. 대유행 종식과 경제 재건을 연방정부가 직접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자금은 부자 증세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자리와 교육, 사회적 돌봄을 담은 4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지출 예산을 의회가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소개된 미국 가족계획 예산 1조 8천억 달러와 지난달 발표한 인프라 투자 구상인 미국 일자리 계획 예산 2조 5천억 달러를 더한 규모입니다. 이미 의회를 통과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한 예산까지 더하면 총 6조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5분간 이어진 어제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 시간을 경기 부양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합당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청년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경기장에 일본 국내 관중을 들일지 여부가 6월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오늘 독자 우주정거장의 본체인 텐허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4월 29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의 소피아 싱이었습니다.